뭐야. 네. 우리 인사 먼저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베스. 안녕하세요. 오베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메가X가 멤버들이 모여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와우. 개인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개인 인사 누구 탈까요? 누구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손을 끄라고. 한경호 형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하이! 곤바와 복근호나마의 한경호 데스 복근호 슈미와 바드민턴 아이스대로 안녕하세요, 한경호입니다. 와우! 히자시부리 고니쩌와 곤바와 보고 예찬데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곤바와 제안데스.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고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오이사시부리 데스, 태동 데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곤바와 정훈 데스, 오랜만에 컴백 데스. Hello, I'm Kevi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아, okay. 저희 이번에 선공개가 됐잖아요, 쿨마인드. 맞아요. Yeah. 여러분 다 들어보셨나요? 예. Yeah.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청량 좋아하시니까.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보셨나요? 예. Yeah. 네, 지금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맞아요. 와, 안녕. 와, 케빈이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야, 네. 야, 네. 오랜만에 근데 이렇게 네. 라이브로 팬분들 만났으니까 네. 요즘 근황이 어땠는지 어.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았습니다. 누구 탈까요? 제니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근데 또 머리색이 많이 바뀌었대요. 맞아. 머리색이 바뀌었네요. 나 염색했어. 잘 어울려요. 그치? 아니 이게 근데 뭐 이거 메이크업 전 얘기 해도 되나? 해도 되죠. 네.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네. 약간 조금 색깔이 안 어울리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메이크업하고 머리 색깔 보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니가 계속 집에서 걱정했어요. 막 형, 저랑 어울려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했어요? 어? 뭐라고 했어? 사투리 안 씁니다. 근데 너 누구 있죠? 태동이도. 아, 저 뭐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나오니까 yeah. 이제 그거 위해서 계속 또 준비하고 yeah.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밥도 챙겨 먹고 yeah.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Yeah. 요리 또 많이 하죠 요즘? 요즘 또 다시 계속 하고 있지. 맞아, 어제 또 뭐 사진 네. 그 뭐야, 계란? 아, 그건 그냥 볶음. 그냥 무슨 볶음밥인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네. 그냥 베이컨 참치 볶음밥. 오, 베이컨에 참치. 우와. 최소 2킴 정도가 어땠나요? 혹시 2분하기 2분하기 2분하지 않았어요. 멤버들 해줬어요? 아, 안 해줘요. 아니, 근데 저번에 김치찌개 해줬는데 했는데 남은 걸 내가 먹었거든. 근데 진짜 맛있었어. 왜 남은 걸 먹여? 아니, 남은 주에 아, 내가 오늘 좋은 날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그래. 진짜 맛있었어. 먹어도 된다고. 근황 톡.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케빈이. 케빈이. 저번에 이안 보였어. 네, 정은이, 정은이도. 우리 또 연습 많이. 아, 내가 맞아요. 연습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안무 또 연습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한경 씨가 또 스포 하나 한 시간 하나 하셨죠. 네? 나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다. 네, 맞아요. 제가 어제 아리랑 라디오에서 살짝 스포를 했는데 또. 열심히 또 짠 만큼 멤버들이 멋있게 또 해줘가지고 아, 그만한 결과가 또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예. Yeah. 어제 마지막 방송 뭐야? 네, 맞아요. 어제 또, 아, 맞네요. 어제 또 늪의 또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제가 또 1위로서 네. 죄송합니다. 좋으니? 있었네요. 좋으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정훈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일본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곡 스타일도 이제 재밌어서 좋습니다. 뭐가 재밌는데요? 그냥 제 취향, 가수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저 제 취향이 재밌더라고요. 죽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네. 재현이 형은 어떠셨어요? 바로 넘어오네요. 네, 아, 저는
아, 저도 사실 뭐 다 같이 연습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예? 이런 자리예요? 네. 왜 이렇게 부담되지? 편하게 편하게. 아. 티니! 가운데 앉은 이유가 있어. 어느 순간부터 멤버들이 날 이름으로 안 불러.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티디도 있고, 사이디도 있고, 리리. 하이디도 있고, 하이디도 있고, 하이디 라운드 있고, 많았어. 리리코? 아, 근데 최연이 그거. 그 다음 얘기 하세요. 하세요. 리리. 네, 아, 뭐, 이렇게 단체 연습도 하고, 저는 요즘에 기타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노래 연습도 하고 있고, 와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어메이징, 대박. 네. 또 예찬이 옆에 옆에 있는 재현이는 그냥. 저도 아니, 연습만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또 바쁘기도 하니까. 네. 네. 좋아요. 어메이징. 자 그럼 그 옆에 혁이. 저는 요즘에 연습하고요. 운동하고요, 게임하고요, 밥 먹고요, 잡니다. 아, 정말 알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말 이게 끝입니다. 하루 일과분. 네. 여기는? 저희 운동 열심히 하고요. 네? 네. 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운동, 네?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 일러 혹신 다니잖아, 또. 그리고, 물형이. 그리고, 뭐지, 오늘 멤버들과의 그, 드레스 코드를 제가 전달받지 못했나봐요. 원래 요거를 입고 왔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네. 네, 반팔로 바꿨습니다. 네, 귀가 빨개져요. 부끄러워요. 오랜만에 귀 보여드려요. 오랜만에 라이브여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자, 네. 예. 자랑은? 했나? 뭐요? 그다음 토크? 네. 그 라디오 얘기하면서 다 했잖아. 소리도 안 했잖아. 정훈이가 하면서 넘겨줬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다 했고 사실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선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1번 앨범 쿨마이 헤드가 선공개가 됐는데 그거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서 키게 됐습니다. 시원한 내 머리. 네, 이렇게 또 네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저희 뮤비 한번 보고 오는 건 어떨까요? 뮤비 한번 싹 보고 같이 보는 걸로 뮤비를 한번 같이 봐보죠. 네. 본 사람 안 본 사람이 봤어요 저 다 봤잖아요. 바로 봤죠. 나도 봤어요. 나도 그래도 봤어요. 이제 또 같이 보는 게 네. 재밌을 거니까 네. 맞아요. 같이 맞아요. 봐볼까요? 네. 화면 여기 띄워지나? 설마? 그럼 뮤비 준비됐나요? 설마 우리 핸드폰들을 보고 이렇게 멋있는데 야 뮤비가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돼서 네. 댓글을 한번 볼까요? 댓글을 한번 댓글을 예찬아 이뻐 기죽지 마라고 정훈님이 댓글 달아줘. 감사해요. 정훈님. 네. 겸아 실내에서 비니 안 더워라고 이렇게. 재한님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뮤비 가을 청량 그 잡채라고. 잡채 좋아하네. 잡채 좋아하는 혁이가 댓글 달아. 맞아요. 혁이가 답비. 답비? 답비? 안녕 앨범 컴백 축하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매우 상쾌한 곡조입니다.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곡조. 네. 감사합니다. 혁이 귀여워. 혁이가 댓글 달았습니다. 뮤비가 하죠. 가을 청량 그 다 잡채라고 올렸어요. 됐다. 네. 아. 준비가 됐다고 하시네요. 아니요. 아, 조금 기다려 볼게요. 근데 나 갑자기 그거 갑자기 생각나. 어떻게 귀엽다고 댓글 보니까 우리 약간 모만 3종 세트 이랬지 않았어? 애교 애종 3교 세트. 애종 3교 세트. 애종 3교 세트. 갑자기 생각나. 그냥 그렇다고. 예. 아, 보고 싶다. 뮤비 빨리다. 인정. 인정. 네, 그러면 할까요? 네. 뮤비를 이제 같이 한번 시청을 해 볼까요? 네. 다 같이 3, 2, 1 할까요? 네. 3, 2, 1. 3, 2, 1. 네. 네. 어, 타이밍 좋았다. 세, 노. 3, 2, 1. 기비크 알람이 다루이 카라다우코스 오나지 히요쿄움 모하지 메루 기다리다 이니 카와나 이웨이 투 워크 지나라 나이 힘이 더 못하게 So I can never be alone. 너무 고요 깊게 내리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대한양이 또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똥같집 안에도 떡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겠다. 어이없다. 뮤비 보시는데 뮤비 소리가 조금 커서요. 저희가 안 했는데 저희가 좀 더 크게 한번 가려주세요. 아, 네! 아니, 이 부분 되게 좋아하셨어요. 너는 뭐가 좋아? 저요? 어디가 좋아? 저는 난 여기. 아,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제니가 이런 걸 참 잘해요. 저는 제니가 이런 걸 참 잘해요. 태동이 형이랑 하이파이브. 1분간 채팅입니다. 세금. 여기 근데 이렇게 예쁘네. 맞아. 바닥이 진짜 매끈해. 되게 더 뿌옇다. 와. 여기 이건 라이브. 소금을 또 뿌렸었어. 아, 그래. 아, 여기가 참 시원하다 근데. 자, 이때 뭐라고 했는지 맞춰보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오스카라 사마 데시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책임이에요. 연장됩니다. 네. 와, 끝났다. 네, 이렇게 다 같이 뮤비를 봤는데 어땠어요? 멤버들 소감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대한이 형 소감 듣고 싶어요. 아, 저는 네. 이 곡이랑 네. 뮤비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잘 맞아가지고 뭔가 딱 하고 싶었던 그런 네. 거를 잘 표현했지 않나. 저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저때 우리가 되게 더웠잖아요, 찍는데. 맞아요. 진짜 더웠었는데 뮤비를 딱 보니까 그렇게 안 더워 보이고 약간 가을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맞아요. 저는 그게 좀 그러네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촬영하면서 되게 여러 번 찍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뮤비를 보는데 약 멤버들 다 웃고 하는 얼굴 보니까 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 그랬어? 재문 빠 얘기해달래요. 뭘요? 너의 소감 얘기해달래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더웠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네. 저희가 뭐 진짜 더웠어. 예뻐 보이려고 이제 긴팔에 긴바지 입은 멤버들도 있고 했는데 뭔가 더우면서도 이제 근데 그 촬영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끼리도 너무 신났었고 이제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이렇게 으쌰으쌰 잘해주셔가지고 예, 분위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날씨도 맞아요. 진짜 좋았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중간중간 쉬는 타임에 거기 드론이 있거든요. 드론이 그 아래 바람 엄청 세주는 거. 맞아. 열을 가려서 열을 식혀주셨어. 밑에서 열을 식히고 마지막에 힘들어하는 거 진짜인지 연기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난 연기. 나는 연기. 반반. 약간 반반이지만 반반. 처음에는 연기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진짜 힘들었어. 근데 저게 딱 보니까 그 마지막에 촬영했던 컷이거든요. 저게.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진짜 힘들었던 것 같네요. 뭐야? 저희가 네. 뮤비를 일본에서 찍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일단 어떤 포기분이 여쭤보시는. 아. 네, 뮤비를 이제 저희 일본에 직접 가서 네. 찍었고요. 네. 네. 그래서 뭘 말? 일본에서 찍었습니다를. 아, 일본에서 찍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아까 댓글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랜만이라고 청량 컨셉이. 맞아요. 우리가 마지막 했던 청량이 플레이더였으니까. 그렇죠. 사실 또 아와케와케. 거기에 청량이 있긴 했어요. 헤이다 있고 아일랜드. 아일랜드 있고. 아일랜드 있고. 타이틀을 얘기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맞아요. 아니 오늘 그 메이크업 받는 쿤누나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 이 뮤비를 보고 와 완전 되게 일본스럽게 잘 찍었다라고 왔더라고요. 아 이번에 또 권정 감성이 이렇게 잘 찍었다고. 아, 감성이 있다고 했어. 쿤누님. 네. 쿤누님께서 또 이번에 또 거주 네네. 맞아요. 왜 이렇게 사적인 이유를 제기했는데요? 아시죠? 아세요. 그 좋고 더 그런 게 감독님이 네. 이제 일본 네. 네, 현지 아, 네. 아, 일본 분이셔서 일본 감독님이셔서 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찬세빈 목소리도 잘 들린다고. 맞아. 맞아. 근데 지금 그 희찬세빈 목소리 다 멤버들이 했던 거죠.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파트들을.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게 무슨 말이었던 거. 그러니까 잘 소화했다. 구성의 파트들을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정말요?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해 갖고 아침에도 그
어제 제가 좀 일찍 잠들었거든요. 네. 일찍 잠들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노래 너무 좋다. 오. 우리 노래 진짜 좋아요. 우리 엄마 사업도 연락이 오네.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네. 멤버별 직업은 어떻게 정했나요? 아, 그러게요. 정의는 일단 어울리는 직업과 그리고 네.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했으니까 포토그래퍼가 됐고 네. 저는 부모님이 원하셨던 제 꿈이 의사였었어요. 아, 그래서 의사가 됐고 네. 네. 저도 요리 좋아하시아 요리사가 됐고 나는 무에타이 선수 해달라고 했어요. 아쉽게 안 먹었어요. 그 단톡에다가 정훈이가 한번 그걸 했었어요. 저는 무에타이 뭐 얘기 격투기 선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컨펌이 넘어갔네. 네, 상의탈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상의탈에 떠나서 이제 스파링 상대 나 해줬으면 나 진짜 좋았을 바로 사죄 드렸습니다. 숭배한 거 막 그럼 바로 주짓수 이렇게 케빈이 뭐였죠? 저 카페 사장님? 네. 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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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니가 또 알바생이 맞아요, 맞아요. 알바생이요, 사장님이 아니라. 아, 네. 제니도 나이가 저는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축구부였죠. 네. 근데 또 이제 머리 색깔에 잘 맞게 의상도 이제 검은색으로 네.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형사를 저는 왜 이 형태였을까? 네, 여기는 평행무주에 이제 그러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닮아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이제 같이 했던 거는 강아지를 닮았다는 이제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강아지 팔 이렇게 해서 그런 캐릭터 알고 있었는데 왜 모른 척했어요? 아 이게 한 번도 묻는 중 왜 난 인형태를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니 얘기했던 거네. 근데 약간 혁이라 가능했던 거 같아. 맞아. 예찬이는 반전. 또 혁이가 또 그 SNS에 올린 사진 보면 아 맞아 맞아. 야 왜 왜? 네. 근육이 그 근육탈을 인형태를 입고 움직일 수 있는 건 혁이밖에 없었다. 이거가 버스 타는 거. 맞아. 예찬이는 막내라서 아직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 아직 맞아. 네 저는 이제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왜 회사원이 오액상사 잘 어울려요. 오액상사 때 그 스컬 환경이 너무 네. 인상 깊은 상 입었어가지고 스컬 네 스크래치 좋습니다. 네 팔뚝이 너무 커요. 배우라서 강아지 탈 쓴 거로 생각했대요. 휘찬이랑 세빈이가 직업 있었다면 우리가 촬영을 했다면 지어줘볼까요? 네 지어줘. 아 그러게 세빈이가 무에타이다. 아니야, 세빈이 형은 약간 그 레슬링? MC? 그게 놀이공원에서 이제 아 맞아? 캐스터 캐스터 느낌 잘 어울렸을 것 같아. 바지! 쳤습니다! 신발! 쳤습니다!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사실 뭔가 휘찬이 형이 있었으면 휘찬이 형이 한겸이 형의 직업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딱 그런 느낌. 그럼 한겸이 형은 뭐해? 따로 또 찾아봐야지. 난 뭔가 질러가 불확실. 형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질러가 불확실했어. 소데스카. 네, 아 좋네요. 휘찬이 형 유치원 선생님 잘 어울려. 네. 이렇게 채팅으로 소통도 해봤으니까 재한이 형.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미리. 질문을 네.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Q&A 네. 시간을 한번 지금 가져볼까요? 아니, 이 정도면 아, 형이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버튼을 누르는 거야. 리더가 얘기하는 게 그림이 좋으니까.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뭐 MC가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좋네요. 그 진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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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볼까요? 네. Q&A 그러면 하나씩 네. 볼까요? 좋아. 자, 첫 번째 Q&A. 짜잔. 따단. 따란. 저기 잔바라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읽어도 되죠? 예. 읽어놓고 읽어놓고 저희 이번 앨범 저기 타이틀이 2잖아요. 네. 맞죠. 그 2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건가요? 아 2는 뭐 그 단어 의미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앨범에 네. 전곡을 다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참여하면서 이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 전해보고자 이렇게 2라는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 이제 뭐 보통 곡을 만들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앨범을 작업할 때는 그 누군가가 되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 것 같아요. 예. 저요? 누군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호액이. 뭐지? 호액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라임이에요. 근데 멤버들 카메라 보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호액이도 있고
네. 우리 자신. 맞아요. 네, 오메가 엑스트림. 쿨마이에드는 포에기에게 하는 말인가요? 오메가 엑스에게 하는 말인가요? 전 모두에게 사람들한테. 네,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인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좋은 뜻이 있네요. 네. 네. 모두에게 하는 말이고요. 왜냐면 그런 걸 좀 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있잖아요. 일상. 일상에서의 뭔가 자유를 찾아. 내자. 현생. 그래서 뮤비도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찍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요? 왜 당황했어요? 지금 아니라 아니 계속 말씀해 주시죠. 흐름이 여기 흐름이 달라요 지금. 아니 근데 나는 딱 좀 딴 얘기긴 한데 투하고 그냥 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난 좀 감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괄호 이렇게 투만 돼 있었으면은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투 약간 이런 느낌인데 투하고 점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진짜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투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그냥 투하고 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엑스를 쓰고 다른 분들에게 이 노래를 앨범을 들려줘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와 이거는 저기 뭐야 앨범 저희 PR 이런 거 좀 할 때 투 안 써도 되겠다. 아 그렇네. 투 옆에다 바로 쓰면 되겠네요. 저는 정국입니다. 저 나르지. 네. 근데 아직도 전곡이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모든 트랙의 가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1월 13일에 뭐 적혀 있어요? 네. 예, 네. 네. 준비해왔어. 준비해왔어. 와우. 들어볼게요. 11월 13일에 앨범이 발매된 후에 가사에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스포를 하자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네. 뭐죠? I know 치카라. 사랑의 힘. 이거 맞춘 거예요, 진짜 방금? 아니, 그런 신약수를 듣기 때문에. 아. I know 치카라만큼은 포엑스에게. 네. 좀 하고 싶은 말들로 담았으니 또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분하게 잘 알고 아이노 치카라의 뜻을 알려드리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힘이라는 의미고 치카라 네 이제 이게 우리 포에기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니까 나중에 나온다면 꼭 네. 많이 들어주세요. 아 저번에 연습하다 누가 뭐 아이노 차크라라고 했었는데 지금 재밌네요. 조은이 케빈하고 조은이 아니 이거 깔아줘요. 조은이 오케이 네, 다음 두 번째 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게 뽑히면 저희 포토카드 콜라로이드 TD 사인 개인 폴라로이드 사인 폴라로이드. 아우 한정훈 진짜. 네 그렇게 가고요. 이번에는 리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예 사연. 야 라디오. 사연이에요. 라디오. 이게 정훈이가 라디오가 어제 끝나서. 아직. 궁금해. 근데 사실 진행을 했던 건 아닌데. 궁금해. 자 오랜만에 앨범 컴백입니다만 이전 수록 때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저는 약간 그거 있었어요. 아무래도 멤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일본스럽다해서 약간 K 소스가 첨가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그런 게 좀 K 소스. 네. 우리 오메가 엑스만의 색깔을 멤버들이 잘 만든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런가 케이크 소스가 되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배워? 조금? 배고파요. 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 스탠드업 앨범에서는 드라이브 같은 노래는 이제 거의 다 가사가 영어였잖아요. 그런 곡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일본어로 된 가사들이 많았어요. 멤버들도 다 열심히 참여를 해서 일본어로 된 가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또 그 중에서 포인트는 또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한국어 잘하시는 일본 포획 분들 아니면 한국인 포획 분들은 약간 어? 어? 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아 맞아. 그렇죠. 아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네. 나만 알아? 아니 뭔지 아시다가 나도 하나. 그때 알죠. 뭔지 알죠. 하나 있잖아. 네. 아 모르시는구나 포획 분들. 그렇죠. 몰라서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노래를 들으시면 네, 뭔가 네. 다채롭다. 네. 곧 들을 수 있을 언어의 거니까. 활용이 좋다. 네, 저희 앨범이 언제 나온다고요? 11월 13일. 아, 오케이. 밴드의 다음 날.
다음 것도 볼까요? 그러면 네, 다음 질문도. 네. 자, 다음 분은 이제 처돌 님의 사연이고요. 네. 와, 제가 멤버별 최애곡은 하고. 오, 이거 한 명씩 얘기할 거야. 좋아. 어디부터? 형이부터. 아이노치카라요. 아이노치카라. 이유도 짧게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녹음도 엄청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하고 저희는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질리지 않고 그냥 항상 저는 막 운동하다가도 계속 틀어놓고도 한국 재생으로 듣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러면 약간 저희 최애곡인 것 같아요. 앨범마다 그런 노래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원래는 테크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테크볼 사실 음원을 못 받았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듣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 야 좋아요. 재현이 아 저 이렇게 가요? 네 좋네요. 저도 근데 아이노치카라 한 것 같아요. 노래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 들었을 때 포이기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곡이었어. 장르가 뭐죠? 뭐야 안 돼 그거는 장르는 안 된다. 네 재현이 네 저는 사년 속이긴 한데 저도 아이노치카라 이게 뭐 사실 타이틀이어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와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저는 아이노치카라 가사도 너무 좋고 네. 네 저는 탁식을 좋아합니다. 탁식을 좋아하고요. 탁식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여서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네 템포가 어떻게 되죠? 템포가 BPM 152였어요. 오, 빠르게 꽤나 빠르네요. 그렇죠. 형 내면 돼요. 자, 다음 한경. 저는 소액이 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앨범이 전 네. 처음으로 노래가 다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너무 못 고르겠다. 다행이네요.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굳이 하나를 뽑자면 최근에 좀 치고 올라오는 곡이 있어요. 뭐죠? 남자분이죠? 어? 알 것 같아요. 알아. 맞춰보세요. 삥까먹는 거. 맞아. 그랬을 것 같아.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딱 뭐? 네. 아니 나도 나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여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무대를 하고 무대도 보여드리고 할 건데 뭔가 그런 합쳐졌을 때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좋아. 그렇죠. 한 소절 불러주시죠. 나 진짜 불러. 해보시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진짜 할 줄 알았네, 와. 잘 넘겨왔다, 와. 띵까 와나. 무슨. 불러도 된대. 불러도 돼요? 근데 조금 다르네. 가성 부분 아닌가? 여기 진성이나? 맞아. 아니면 형? 가성 맞지? 형 부분을 한번 진짜 짧게. 내 부분? 형 파트. 형 파트. 자, 3초 안에 끊을게요. 시작! 네, 진짜 조금 생각해도 돼요. 그것도 뭐... 근데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파트가 있잖아요. 아,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알아요. 말투 이렇게 아는 게 너무 웃기다. 진짜 궁금하시다. 근데 진짜 궁금하시네. 좀더 궁금할만하다. 케빈이 형, 자 좋다. 케빈. 저도 원래 아이노 치카라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톡식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톡식. 네. 톡식이가? 원래 저희가 녹음하기 전까지 그래도 아이노 치카라가 전 제일 좋았는데 녹음 다 같이 하고 나니까 톡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진짜. 재한이 형이 아주 최애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마지막? 고음 지르시. 아 거기 예예 이거? 아 예예 궁금하지? Let's go. 어떤데? 네네네. 자 오케이. 이정훈이요? 저는 바운시트라는 트랙. 뭔가 조금 오메가스럽다. 맞아요.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맞아. 누구나 바운스. 저의 음악 취향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딱 어떤 느낌인지 딱
오 진짜 몰랐어요. 태동이 약간 모르겠다. 약간 잔잔하고 좀 조용한 노래 좋아하죠. 발라드 좋아하잖아. 약간 그런 노래 좋아하는 거. 그렇지. 그것도. 왜 그럼 그 노래가 발라드 아니라는 소리야? 아니. 내가 발라드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같이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한번 남자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자. 아이제 그 숫자 맞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쿨마이트 가는 거 좋아요. 오. 쿨마이트. 다 나왔다 이러면서 시원한 내 말이 그러네. 쿨마이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유가 일단 오늘 나왔으니까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네. 엄마가 좋아하니까 세빈이처럼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어 그니까 이래서 우리가 맞춰보자 그러면 저한테 맞춰보자. 어 그래 맞춰보자. 아니 그 형들은 뭘 좋아해? 세빈이 형 무조건 아이노치카라야. 세빈이 형 아이노치카라. 난 세빈이는 바운씨 좋아할 거 같아. 귀찮아. 그 애들이 나오면서 뭔 느낌인지 알지? 마치기 안 된다. 비슷하잖아. 아니 그래서 그러는 거 같아. 세빈 형. 세빈 형 온 거 같은데 지금. 어딨어? 네. 그리고 휘찬이 형은 그러면? 휘찬이 형도 아이노치카라. 휘찬이 무조건 아이노치카라 지금. 무조건 아이노치카라. 네. 아 아무래도 아이노치카라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 같은데요? 제일 많은 거 하나 스포? 오! 어? 대박적인 스포? 틀린 거야 오늘? 아이노치카라를 그러면은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음원을? 어 팬들 진짜 좋아하겠다. 아 이러면 근데 장르가 공개되네. 아, 그렇네. 아 근데 다음으로 그냥 근데 포획이 반응을 한번 보고 틀어볼지 안 틀어볼지.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반응을 한번 보고 듣고 싶으신가요? 듣고 싶은 소리 질러. 노래 진짜 좋아요. 어떻게 찍을까? 쿨마이트 너무 좋아서 이 거리긴 다른 곡들이 너무 궁금해. 오 좋아. 예찬 사랑이야 나도 쓴다고? 쓴다고? 자, 뭐, 진짜로? 그럼 그 정도 쳐야 되나요? 1절? 그건가요? 지금? 후렴 부분? 이게 제가 이 아이폰이 분초가 거꾸로 나와가지고 점점 엄청 되게 할아버지가 형이 살짝 들어보면 되잖아요. 자, 그렇죠. 여기다. 아니 좀 더 뒤에 좀 더 뒤에 더 뒤에 더 뒤에 더 뒤에 조금 더 뒤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에요. 소리? 자 소리 켰습니다. 뭔데요? 와 다시 떨려. 오오 맞아요? 여기까지? 다른 여기가 어딘데? 너무 짧았는데? 맞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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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야 야 Let's go. 자 오. 갑니다. 야 yeah. 방금 제니 목소리였죠? 네. 어, 아, 진짜 좋다. 네, 다시 들으니까 또. 역시 제니가 말할 때 목소리랑 네. 노래 부를 때 목소리랑 같아요. 어? 벌써부터 대박의 기운이 네. 보인대요. 벌떼 기운. 자, 이제 뭐 분위기와 이 장르가 공개됐으니까. 예. 와, 미쳤다. 진짜 뭔가 딱 잘 전할 수 있는 곡이지 않나. 우리의 마음과 이야기를. 댓글에 이게 스포야? 유출 아니야? 네, 저희가 유출 한번 해봤습니다. 레전드 명곡이래요 지금. 네. 그래도 이제 포획이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궁금해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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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이 노래가 나온다면은 가사와 함께 처음부터 약간 가사에 집중해서 보면은 더 와닿을 거라고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브리티 부분이 가장 좋더라고. 애니 오프닝. 아 인정. 근데 인정. 무슨 인정? 애니 오프닝.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다음 분 네, 다음 분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분은 이제 글루라는 분의 사연이고요. 곡 작업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어쩌다 그 곡이 나왔는지 작업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등등. 그리고 나중에 노래 들을 때 뭐를 중점으로 들으면 더 좋을지도 알려주세요라고. 곡 작업 비하인드. 일단 쿨마이드가 궁금했으니까 네. 쿨마이드를 또 네. 작업을 했는데. 쿨마이드는 딱 쓸 때부터 처음에 무슨 왜요? 아니 무슨 놀래라 무슨 생각을 하고 썼냐면 아 참 미안 죄송해요 옆에서 갑자기 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는지 발을 눌렀어요 제가. 쿨마이드는 일단 신나는 느낌으로 일단 쓰고 싶었어요 처음. 네. 이제 곡의 방향성은 근데 이제 쓰면서 쿨마이헤드라는 이 문장은
네. 이미 저희가 제가 그걸 찾고 갔어가지고 네. 자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겠다 해서 탄생한 곡이 쿨마야드인데 이 곡은 세빈이랑 같이 작사를 했어요. 세빈. 네, 세빈이가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작사 이름이 있겠네요, 세빈이 형. 그렇죠. 작사 네. 이름이 있어요. 곡을 쓸 당시에 좀 두통이 있었나요? 두통 이제 뭐 어떻게 봤는지 보자. 근데 세빈이 형 저 궁금한 세빈이 형 그 그러면 작곡가 이름이 있어요? 있던데요? 트윌라이트 진짜로? 아 진짜? 아, 이름이 있어 세빈이 형. 네, 곡 작업할 때 두통이 있긴 했죠 세빈이 때문에. 아 거기서 영감을 받았구나. 네. 그래서 쿨마야드라고 하구나. 서로 이제 머리 아파하면서 가사를 쓰다 보니 잘 나오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케이. 또 있지 않아요? 비하인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이제 누가 작곡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든 곡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곡들이 이제 디렉은 이제 그치. 이렇게 만든 사람이 봤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고 즐거운 녹음이 되지 않았나. 그랬어요? 솔직하게 즐거운 아이, 네, 여러분 나중에 디렉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네. 아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마요. 더 얘기해줘요. 아니 근데 선글라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선글라스가 그때인가? 뭐야 선글라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녹음한 것도 하나의 또 작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쿨마야드 네. 너무 형한테 맞추신 게 아닌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와. 야, 얘기 나 꼭 하고 싶었어. 네, 너무 높았는데, 근데 이제 이 곡의 분위기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되게 괜찮았고, 그게. 그리고 멤버들이 잘 소화해줘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나온 것 같긴 그런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래서 노래가 좀 더 시원한 감이. 이게 만약에 한 키가 낮았다고 생각해봐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쳐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다 들렸을까? 이게 저, 들어갔을까? 이 정도 소리가? 들으셨어요? 고양이 다음 질문 해볼까요? 네. 자, 다음 분은 이제 나미아라는 분의 사연이고요. 네. 일본 컴백을 축하해요. 그리고 쿨마야드의 안무에 좋아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오! 오랜만에 일본 공연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오메가이스 화이팅! 이라고 화이팅! 그래서 뭔가 멤버별로 쿨마야드 안무 제일 좋아하는 거 한 명씩 얘기해봐요. 좋네요. 저 좋아하는 부분 있어요. 어디죠? 이제 그 1절 후렴이랑 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쿨잇땅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와! 한번 보여달래요. 여기까지는 서도 나올 것 같은데? 리디! 서도 나와요? 네, 저 가운데서 하세요. 가운데서? 뭐 부시진 마시고 이게 안무가 주머니에 손을 딱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금방 좀 들어가세요. 오케이. 예. 딱 손을 넣어주고 협소하니까 약간 미들 다운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소하니까 미들 다운은 그이땅예 하는 이 동작이 있는데 거기가 왜 좋아요? 거기가 왜 좋냐고요? 여긴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돼요? 놀랍게 채택이 돼서 이게 안무가 그 치바킬의 레란님이 이제 안무를 맡아주셨는데 태동이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궁금한 안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깊게 참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어느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멤버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했고 그리고 뭔가 포인트 안무가 조금만 더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쿨마야드의 포인트 딱 그죠 되는 안무기 때문에 네. 더 태동이가 자랑스럽지 않을까. 아, 원래 안무 뭐였어요 그 부분이? 원래 안무는 동작이 엄청 많았어요. 첫 동작도 네, 거의 약간 다다다다 쪼개져 있는 그런 안무였는데 사실 안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많이 달리는 안무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간단하게 쉬어갈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역시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태동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가지고 레나쌤께서 엄청 좋아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혹시 다른 멤버도 좋아하는 포트가 있나요? 저 있어요. 네. 뭔데요? 어디야? 저 이제 브릿지에서 이제 3절 후렴 넘어갈 때
미지에서 3점을 외우면 다 뛰는 거다 같이 발차면서 이렇게 할 때. 아, 딱. 제니가 희찬이 형 원래 희찬이 가수인데 뮤비에서 이제 제니가 센터에서 하는 파트입니다. 너무 신나요? 나도 거기 희찬이 형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 어, 또 시원해. 맞아. 청량함. 맞아요. 또 한 명 정도 더 말하면 좋을 것 같아. 혁이. 맞아. 저는 사실 안무는 아닌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앞으로 쿨리 다운을 한 바퀴 돌 때 있잖아요. 다음 주 보세요. 쿨리 다운 할 때 이게 너무 진심으로 이제 신남이 이제 느껴져가지고 멤버들끼리도 막 장난치고 서로 아이 컨택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오케이. 좋다. 와우. 자,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이번엔 찬식님의 사연이고요. 네. 녹음할 때 가장 힘들었던 노래가 각자 무엇인지 궁금해요. 녹음할 때부터 마음에 가장 들어왔던 곡도 멤버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어, 저 있어요. 네. 저 그 Think I Wanna Do 녹음할 때였는데 이제 녹음을 하다가 그 정훈이가 아이고 마음 안 들네. 아 잠깐 이거 좀 말은 돼요? 뭐야? 약간 좀 너 잠깐 따라 나와. 아이, 태빈아. 평하게 일단 말해. 일단 진정해봐. 진정해봐. 일단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 형한테 한번 거쳐봐. 한번 거쳐. 무슨 말을 할지 알겠어. 거쳐봐. 거쳐. 본인 기준으로만 얘기해봐. 거쳐봐. 내 기준 말고. 그 노래에 맞게 조금만 더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아 이거 좀 잘 것 같아 지금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노래에 맞게 했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누가 막 너 그걸 듣고 아 이거 너무 잠들 것 같아. 어, 맞아. 신나게 해봐. 너, 이랬던 거지. 정훈이가 뒤를 봐줬었는데 너가 그 말했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네, 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누구 아니야? 그거 그 이게 핑 그거네? 아예 죄송합니다. 괜찮아. 사과를 계속 드려. 아니지 않아. 오케이. 좋아. 자, 우리가 지금 스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맞아.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아무렇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맞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네, 잘못 말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디렉은 또 그냥 봤을 수도 있잖아, 멤버들이 또. 그치, 맞아. 아, 나 디렉 쓰지 않았어. 자, 제가 안 쓴 곡인데도 저는 디렉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그게 뭐 꼭 디렉 본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니까. 맞아. 저는 형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도 형이 한 명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겠네요. 형이 먼저 말해요. 저는 이제 어떤 노래인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발음 뭐. 많은 멤버들이 뭐 정훈이나 뭐 재한 형이나 막 녹음해서 막 보내주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맨날 들으면 발음 연습하고 막, 막 영어 같은 거는 예찬이나 정훈이 많이 또 도와주고 막 이랬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발음 연습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 와, 우리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랑 연결돼요. 야쿠르님의 질문인데요. 야쿠르님이시죠? 일본어 가사 발음 어렵지 않았나요? 좋아하는 가사나 어려웠던 파트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저 있었어요. 어디요? 지분. 지붕. 아. 쿨마이드 아니야? 쿨마이드. 지붕. 지붕과 지붕. 네, 지붕과 그 사이에 말 거기가 키노마데도 키노마데노 지붕이. 네, 이제 그걸 약간 좀 아. 저는 아직 차이점을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현지 분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도 말씀해 주셔서 계속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수정을 했어요. 네. 저도 쿨마이드에서 또 아 맞아 맞아 주시랑 그 사이 와, 그 네.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려웠어. 네. G와 J와 뭔가 그 J와 Z과 그 느낌 사이 맞아 맞아 약간 이런 입술 모양의 차이로 맞아. 발음이 결정되죠. 아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도 근데 이게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던 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이제 쿨마이드 둘 다 쿨마이드 얘기를 맞아. 했는데 그래도 완벽한 발음이 나오면 좋으니까 계속 녹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나올 때까지. 그래도 이제 막 드립 봐주셨다고 현 이제 현지 스태프분들도 이제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맞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봐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맞아. 저는 그 녹음할 때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저를 약간 놓고 그냥 이렇게 해주신 대로 뱉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실 때 약간 좀 쾌감이 기분 좋아.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아, 잠깐 떴는데 제가 바로 다음 분. 자, 다음 분 이제 잔디라는 분의 네. 제안이에요. 이번에는
앨범 녹음할 때 재미있었던 일화를 말해달라고. 아~ 재미있었던 일화. 뭐, 나는 근데 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 앨범 포함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녹음실에서 멤버들이랑 막 먹는 게 되게 좋아. 아, 그냥 막 저희 막 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자 막 시켜가지고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육회 비빔밥 먹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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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밥 먹는 시간이 난 되게 좋더라고. 맞아 맞아. 좋아요. 저는 하나 있어요. 이번에 휘찬이 형이 그 녹음 연습을 하면서 그 녹음실에 와서 못 푼다고 네. 막 혼자 계속 막 열차를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너무 웃겨가지고 너 그러다 죽어요! 시원하면서 해! 무슨 노래? 무슨 노래? 그래! 그래! 그러고 휘찬이 형 목이 나갔어. 아 맞아 맞아 노래가 진짜 높아. 맞아 휘찬이 형 목소리 나갔어. 아, 재밌네. 아, 그래서 또 그럼 태동이 형 있어요? 나? 네. 나 재밌었던 거? 재밌었던 일화. 아, 나 나는 그거 있어.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녹음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더블링도 하고 네. 떼창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그렇죠.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너무 재밌어 나. 아,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대창파 때. 아, 같이 했었다. 소리 질러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맞아, 맞아. 근데 그때 다 같이 할 때 한겸이가 틀렸을 때 왜, 아, 형, 위로 왜 이랬어? 재밌어. 아, 아직도 여기 멍돌했어요. 맞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제가요? 에티디가 쌓인 게 많아서 막 대창할 때 으아! 스트레스 버린 거잖아, 스트레스 버린 거. 분노를 막 표했어. 재밌었어. 오케이. 자. 아가 잠깐 있었어요. 잠깐 있었는데. 좋다. 자, 다음은 이제 채연 님의 사연입니다. 네, 자, 채연 님 사연. 이번 앨범에 정말 찰떡이다라고 생각되는 멤버가 누군가요?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말해 주세요. 아, 앨범에 한 명씩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유랑 오케이 오케이. 생각. 근데 이게 노래마다 좀 다른 거 같아. 맞아. 그럼 쿨마인드로 갈까요? 쿨마인드로 갑시다. 쿨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부터 할게. 네. 케빈 님. 제일 귀여웠으니까. 그럼 케빈 님께 넘어가. 어디로 또 일로 줘요? 저는 예찬이. 그럼 뭐 이유 뭐야? 어 이유는 예찬이가 노란 머리 하고 나서 조금 얼굴도 하얀데. 근데 나도 노란 머리 하긴 했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야 되게 멤버한테 많이 신경 안 써. 같은 친구 어리니까. 아 어리 어리니까? 어리니까? 아니 나 나이 들었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찬이. 나는 재현이. 어. 이유는 이유는 코 올리. 공을 아주 찰지게 맞춰가지고. 고마워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 재한이 형? 저는 제니. 제니. 제 왜냐면 뮤비 보고 느꼈어. 아, 맞아요. 뮤비에서 너무 그 표정이랑 그런 게 행복해 보여가지고. 네, 맞아요. 오,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준우 형? 나는 태동이. 태동이? 태동이 형은 항상 귀여워요. 아, 동이는? 요리사로 이제 너무 귀여워요, 요리사. 형이는 귀여워. 나는 한겸이. 아, 이렇게 하는 거. 쌓인 게 많다. 아니 한규 형이 이제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하고 하니까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 한규 형 말하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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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다 이게. 너무 잘 어울렸다 그래서. 와 와 와 대박이. 좋은데요? 딴 걸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러 소리를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정훈이. 정훈이. 정훈이가 또 춤을 또 기깔나게 추지 않습니까? 정춘기. 네. 저는 아까 그거 봤어요. 뭐야? 정훈이랑 태동이랑 챌린지를 아, 같이 올렸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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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팬분께서 그 멘트를 모든 걸 끊는 자와 모든 걸 잇는 자. 아,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난 모든 걸 끊는 자. 아,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언급 안 된 두 분. 네. 정훈이와 혁이. 아, 나 했고, 나 케빈이 했고, 혁이가 남았다. 재현이가 나왔어. 누가 하는지 아, 난 재현이. 난 혁이. 사이좋다. 둘이 잘해. 혁이 안 해줘서 진짜 웃긴 건데. 아. 자, 바로 이어서 루나님의 사연이에요. Yeah. 자, 오늘 오메가X 데뷔 40개월 축하드립니다. 40개월. 감사합니다. 저희 일본 미니의 2집 2 무대와 다른 무대들의 차별점이 있나요? Yeah.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포획이들의 기대감을 업시킬 수 있도록 멤버들 각자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2집
잠깐만요. 이 컴백 앨범이 다른 무대랑 다른 점. 어, 그럼. 어, 그거를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다섯 글자로. 우리 무대들 중에 이때까지 했던 뭐 스탠드업도 있고 그런 무대들과 다른 차별점. 차별점. 와. 자, 한 개부터 간대요. 제안이 먼저라고. 누가요? 어? 네. 그럼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와, 어렵다. 나 있어. 어? 그럼 먼저라고. 아, 케빈이 해. 아, 케빈이 해. 네. 행복해 보여. 오케이. 아, 전에는 안 행복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좀 더 해. 이거 이거. 그치? 오케이. 네, 괜찮아요, 이거. 중복 금지래요. 행복해 보여. 그리고 다 그다음 누구로 갈까요? 케빈이랑 정해줘. 그다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 순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오, 좀요. 괜찮이 안 하는데. 형이도 맞네. 형이도 맞네. 아니, 한 바퀴 돌면 되죠. 다양한 컨셉. 오. 예찬이? 다컨. 저 하라고요? 레전드 안무. 오. 남편이. 저요? 네. 어? 뭐야? 누가 누가 했지? 그래, 나 말해. 그냥 다음나 해. 그래, 안무는 이제 형이 형. 형이 형. 해맑은 미소. 오. 해맑은 미소. 미성. 해맑은 미소. 형이 형이 지목 해줘. 너. 나 했어. 알아.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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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손 들고 있어. 손병욱이 맞아. 이제 아는 거야. 손병욱이. 태동이가. 태동이죠. 계속 듣고파. 누가 해야 이제? 너 해. 태동 귀여워. 나도 사랑해. 맞긴 해. 자, 다음. 재현이. 하나 감동도 조금? 감동도 조금? 그럼 물음표까지 여섯 글자인데. 아, 오늘 뺐어요? 네, 뺐어요. 지금 두 명이 안 했죠? HG? HG. 헤어 안무만. 어? 어? 예? 땡! 어, 땡. 헤어 안무. 만? 헤어 안무만. 만이 니은 히읗? 어, 니은 히읗. 아, 오. 이제 재현이 형만 안 했죠? 어, 그러네요. 오. 맞지, 생명.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5, 4, 3, 같이 2, 1. 끝났습니다.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보면. 아니,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있어. 아, 제가 얘기해주세요. 마지막 기회로. 궁금하다. 죄송해요. 어? 다음 왔어? 네. 제한이 갔음. 아, 오케이, 좋다. 이거, 진짜 굿. 이거 진짜 굿. 진짜 굿. 이진 굿. 자, 그럼 바로 제가 이제 분위기 타가지고 다음으로 가면 이제. 밀이란 님이고 멤버별로 가장 탐나는 다른 파트가 있나요? 쿨마이드 한정으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쿨마이드 한정으로? 쿨마이드 한정으로? 어, 아, 근데 이거 쿨마이드 아니어도 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 어떤 곡의 누구의 네, 파트? 네, 그러자. 저, 그럼 저는 톱식의 진우형 파트가 그거 어디? 그니까 뭐 아싸비? 아니 진우의 제일 첫 파트? 그니까 앞쪽에? 앞쪽에 나는 예예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맞아 이렇게 저는 그러면은 아이노치카라의 태동 파트 오 아 거기? 아 뒤쪽? 네 뒤쪽 재현이 형은요? 저는 그 한겸이의 그 랩 파트 있어요 어디요? 어떤 노래예요? 랩해 형님이요? 나 랩 안 하는데? 어? 아니요? 형 무슨 노래인데? 아 그거는 그거 말해도 돼? 아 제가 아 무슨 노래인지 말해도 돼? 아 턱스 턱식의 아아 형이 아 아니 조용하세요 이상해 아이고 그렇구나 저는 바운시스의 이제 후렴 후렴들이 좀 탐났어요. 어, 너 후렴 안 맞았어? 네. 너 아쉬운 일화가 있죠, 하나 또? 너무 궁금해!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먼저 듣고 가면 안 돼? 몰라. 아, 이거 예찬. 뺏겼나요? 내가 뺏겼. 약간 그렇죠. 오 마이 갓! 기억이 희미해져서 몰랐어. 약간 그렇죠. 저희가 생각.
그 뭐라 해야 되죠? 파트를 나눌 때 더 잘 소화하는 사람이 또 뺏어가는 시스템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아. 녹음할 때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전쟁이거든요. 맞아. 황현이 형. 네, 저는 모든 노래에 제한력도 진짜 이상하다. 아 진짜예요? 네. 그 감가성으로 이제 질러주는 네. 그런 파트. 딱 저는 들었을 때 이 울림을 알아요. 뒤통수가 울리고 있구나. 아, 두상 소리 많이 듣네. 진짜 많이 능기해지네요. 이제 이론상의 위치는 다 알아. 이론상으로 알아요.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님이네. 근데 네. 이제 아웃. 자 케빈 형. 네. 케빈. 저는 바운스 잇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분. 피날레? 뚱 뚱하는 부분 있어요. 어 이거? 어 근데 무슨 노래예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잠깐만. 무슨 노래? 아. 그러니까 그 파트가 누구 파트인지 얘기해도 돼. 어, 해도 돼. 누구 파트? 예찬이 파트. 예찬이 파트. 아, 엔딩이야. 아니야, 지금. 아니, 무슨 노래인지 엔딩. 엔딩. 파우스 잇. 엔딩. 예찬이잖아. 최동영 파트 아니야? 엔딩 말하는 거 아우트로 말하는 거. 아우트로. 아우트로? 아, 좋아요. 무튼 그 아우트로가 탐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멋있어, 탐났구나. 저는 그 띵카우는데 한겸이 형 파트인데 그 거의. 저는 이 파트가 너무 좋았어요. 정훈이 이 파트 줘서 너무 좋았어요. 아. 와. 아 근데 팬분들 이거 아시면 진짜 너무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태동이 형. 저는 이제 아이노 치카라의 이제 재현이 파트. 어 네. 혹시 어? 어디야? 초반부? 어. 아 벌써. 아. 벌써. 아. 그거는 그게 사실 못 줘요 형. 못 줘요 나왔고요 이제. 못 줘요. 자, 아, 자, 못 줘요 나왔어. 그게 다 그게 네. 이 뭔가 판가름 했어. 네네. 노래를. 자, 나도 어, 많았잖아. 좀 마지막 제니 형 칭찬이요. 제니 형. 나는 그 톡식의 한경이 형 부분인데. 톡식의 나랑. 이제 벌써 랩 랩하신 거. 나랑 같은 반. 나 지금 진짜 한 두 개만 불러왔대. 두 개만. 네네네. 나 그만해. 이거 디제잉 하는 소리 있잖아. 디제잉. 실망하는 창법. 맞아요. 나 그 파트에서 이제. 맞아요. 거기 가이드 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되게 잘. 나 거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넘어가볼게요 또. 와 이거 덥네요. 자 로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뮤비 찍으면서 있었던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라고. 재밌는 비하인드 있는 사람? 어. 뮤비 찍으면서. 유지하면서 아, 그 네. 도시락이 저 맛있어. 자, 맞네요. 자, 맞네요. 비하인드지. 그날 일단 그 촬영 장소가 크게 보면은 이제 로케가 있었고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케가 이제 엄청 더웠어요. 완전 맞아. 그 일본 날씨 중에서도 꽤 더울 때 가가지고 이제 네, 저희가 열심히 물 마시고 이렇게 막 얼음 대고 그러면서 촬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재밌었어요? 재밌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었다는 거예요? 아, 뮤비 찍으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궁금한 거. 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저희가 이제 좀 쉬는 시간 때 도시락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 그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 아, 맞아. 두 개씩 먹고. 두 개씩 먹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었어. 너무 기억이 있어요. 진짜 맛있었어. 네. 저 이제 그 되게 더웠던 곳에서 랩처럼. 예. 장관님 여기에서 더웠던 곳에서 이제 잠깐 저희가 선풍기 쐬면서 쉬고 있을 때 그 엄청 차가운 팩한 데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차가워가지고 쿨링패드 그거랑 물티슈 같은 거 있는데 발음 엄청 시원해지더라고. 어 맞아. 쿨링패드 저는 그 우리 뮤비에 보면은 캐릭터처럼 소개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찍었잖아요. 그때 언제 한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이제 우창 하기가 시작돼가지고 멤버가 찍고 있으면은 밖에서 이제 웃겨요 그 멤버를. 아 맞아. 앞에 앉아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제 두 바퀴 정도 도는 걸 촬영했잖아요. 아, 이제 맞아. 근데 그 돌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누구를 웃겨라 처럼 이제 계속 웃기면서 뭔가 그때가 되게 재밌었다. 약간 그때 저 TV 있었는데 웃기잖아. 여기 돌 때는 진짜 이렇게요. 왜 드럼이 들을 때 웃어요? 다시 돌아갈 때 맞아요. 전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로. 좋았습니다. 오케이 와우. 네, 자 네. 얘기해봐. 아니 다음
그 재한 씨가 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혹시? 얘기했잖아요. 제니가 축구 장면이 나오잖아요. 축구 공으로 이제 트래핑하는 리프팅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니는 너무 멋진 축구부인데 그때 살짝 실망을 했다는. 아, 네. 그때 근데 많이들 실망했어요. 아, 네. 맞아 맞아. 내가 그 말하지 못한 그게 있어요. 아, 어, 뭔지 알겠다. 뭐 축구가 아니야? 축구였는데? 아니야 축구가. 다음을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희 비하인드가 또 한정판 CD에 비하인드 영상이 있대요. 저희 한정판 CD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이제 비하인드 분들만 볼 수 있는 비하인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아, 나 근데 우리 팬분들한테 나 축구 엄청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비하인드 그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또 댓글 들어오는데? 귀여웠어. 귀엽게 맞아.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또 되게 재밌는 질문이 또 왔어요, 사연이. 자, 이번엔 포도님의 사연이시고요. 이번 앨범 녹음할 때 가장 먼저 녹음을 끝낸 꿀 성대 명창 멤버는 누구인가요? 오, 쿨마인드 한정. 이것도 근데 뭐 사실 쿨마인드로 네. 할까요? 이게 어, 제 보면 네 재한 형이 잘못했죠? 재한 형이 그냥 핑 아 제일 먼저 끝내 이거 질문을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 아 제 얼마 안 걸린 사람. 제 얼마 안 걸린 사람. 네. 누구야? 기억이 나. 제일 순정적이었던 것 같은 사람. 난 TD였을 것 같아. 재한? 근데 아, 맞아. 이거는 웬만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발음 잡는데도 조금 걸리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반대로. 제일 오래 걸린. 오래 걸린 사람. 뭐 자기가 제일 오래 걸린 것 같다 일단 거슨. 난 별로 안 걸렸어. 나 좀 걸렸던 것 같아. 전 아니라고? 네. 나 아니에요. Zip the falling down 이거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제가 많았어. 저는 확실히 오래 걸렸어. 아니에요. 나도 좀 오래 걸렸어. 생각보다 빨리 끝냈어. 아 그래요? 네. 나보다 오래 걸린 사람이 있었구나. 어 휘찬 재현. 저 아닌데 재미. 나도 좀 걸린 것 같아. 자꾸 모르세요. 좀 몰라요. 아니 어 그냥 어떤 거였냐면 뭐 Zip the falling down 하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조금 더 즈 때문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즈더 falling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됐어요? 네. 뭔가 됐다 그치 이러고 발음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네. 발음은 아니고 발음 때문에 네. 좀 걸렸었다. 네. 또 바로 연결해서 자 이번에는 파고님의 사연이고요. 오. 이번 노래 앨범 다 들어봤잖아요 저희. 아, 그렇죠.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가사가 다들 있습니다. 저 있어요. 뭐요? 또? 딱 카라가 가장 예쁜 것 같던 것 같아요. 카라? 저는 있어요. 저는 아이노치카라 제 파트 아. 시작 의미가 좋았나요? 의미가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건 안 쓸. 아 저도 있어요. 그 어떤 곡이지만 말하지 않겠지만 진짜 노골적으로 네. 아이시테루라고 말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사 아이시테루 나 그거 불렀어. 나 그거 불렀다. 나도 안 알려줄 거야? 아 마지막이잖아. 근데 그 아 중간 아 어? 아, 정리 파트. 왜 우리끼리? 나도 모르겠어. 또 얘네끼리만 재밌대요. 오케이, 다음 갈까요? 아, 아니 근데 재현이가 아이노치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네. 어떤 가사인지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했죠? 네. 이게 네. 그 해석본으로 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차가운 이곳에 남겨져 있어도 뭐, 나는 꿈을 꾸고 꿈을 꾸고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 네, 아, 네,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재현이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재현이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Yes, yes. 톤이 좋아. 맞아요. Yes. 오케이, 자 다음 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온님의 사연이고요. 이번 앨범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멤버별로 듣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멤버별로 아까 그렇지 아까 했던 거랑 살짝 겹치네요. 그래도 이분은 당첨은 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아까는 쿨마인드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앨범 자켓 기준. 앨범 자켓 이미지 기준으로 자켓 아 타이틀곡이랑 그럼 잘 어울릴
뭔가 그런 소화를 아, 잘해낸 사람? 타이틀곡이랑? 어 타이틀 아, 타이틀곡이랑 그렇게 해볼까요? 아이노치카라? 네 아이노치카라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멤버를 봤을 때 제니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니? 아 진짜? 네 약간 머리 색도 그렇고 어디가 어디가? 네,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차분한? 네 네? 끝까지 해주세요. 네 차분해요 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섹시한, 좀, 차분한, 네, 약간 좀 그런 아이노치카라 멋진 그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니 고르겠습니다. 하이 하이 하이. 저는 태동이 형이요. 오. 네. 왜요? 나도 태동이 형이요. 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서사가 그려지는 이미지. 그래? 아, 이야기가 뭔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사연 있는 이미지야. 네, 그런 말한 자. 네. 사연 있는 여기 사연도 나와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자, 오케이. 자, 또 다음 분의 사연을 제가 들고 왔어요. 바로. 한 명씩 듣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재한이 형이 얘기해 주죠. 어, 저요? 아이노치카라. 아, 전 좀 많은데? 어, 그래도 저는 재현이. 재현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그 시작이 살렸지 않나. 아, 알렸다. 무슨 얘기야? 재현이 형은요? 태동이? 나 휘찬이 형. 아, 아, 휘짱. 휘짱. 나는 티디 보고 싶어. 티디? 난 티디. 저도 휘찬이 형. 난 혁이. 나는 재현이 형. 재현이 형은요? 나. 오. 이런 자신감 좋아. 자신감. 형이 이겼어. 형이 이겼어.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소개하려다가 이분 딱 못했어요. 코몽님이시고요. 오메가엑스 멤버들 컴백 축하해요. 그리고 이번 트랙별 곡의 느낌을 표정으로 스포해줄 수 있나요? 표정으로? 오, 재밌겠는데요? 곡을 그러니까 하나 골라서 그거를 표정으로 알려나? 그럼 각자 곡을 하나씩 딱 얘기하고 아 그러면 네 아 그렇게 그 단체로 딱 하나 하면 다 같이 하나 둘서딱 같이 아 그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할까? 자 순서대로 그러면 1번부터 네. 아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자 표정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띵까모드 뭐 표정부터? 표정만 써요? 아니면 표정만 표정만 손 정도까지만 손 정도까지 네 하나 둘 셋 다음 오케이 자 아이노치카라 하나 둘 셋 이거 재밌다 톡식 하나 어, 둘 셋 좀 빨라 조금 빨라 아, 톡식 하나 둘 셋 쿨마헤드 하나 둘 셋 알잖아 아, 파운싯 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다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긴 하다. 자, 그리고 유유님의 사연이고요. 이번 타이틀곡은 이번 타이틀곡의 컨셉은 어떤 건가요? 청량, 힙합, 섹시? 저번에 청량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공개를 해버렸죠, 아까. 그렇죠. 아, 근데 우리 이 방금 공개한 사운드만으로 100% 추측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더 들려드릴까요? 더 들려드릴까요? 근데 지금까지 유출은 그만. 지금까지 없었던 타이틀곡의 컨셉이긴 하죠. 맞아. 네. 맞죠. 네. 어떤 컨셉이에요? 그럼 작곡가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 네, 이게 크레딧이 아직 발표가 내가 얘기해 볼게. 내가 얘기해 볼게. 내가 얘기해 볼까? 재현이 형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이가 얘기해 볼까? 형이가 얘기해 볼까? 아, 저희 매니저님께서 발표하신다고. 아, 형이가 얘기를 많이 안 했으니까 형이가 한번 어떤 컨셉이냐고요? 아이노치카라. 아이노치카라는요, 이게 참 들으면 뿌듯하고요. 저에게 뭔가 좀 가슴을 울리며 그리고 신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이게 만병통치약 같은 노래입니다. 좋아요. 만병통치약 좋습니다. 좋습니다. 통약.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 아까 말했잖아요. 가사를 봐야 된다고. 네, 가사 보면은 호에기도 뭔가 아, 뭐 나한테 하는 얘긴가 싶기도 할 수도 있고. 네. 오케이. 와.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 마지막 질문의 주인공은 오인님. 어, 지금 군복무 중으로 함께하지 못한 휘찬 세빈도 녹음에 참여하였는데 휘찬 세빈의 녹음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대신 풀어줄 멤버가 있을까요?
찬이 형은 아까 네, 한번 풀었었고 한번 풀었었고 세빈이 형 세빈이 계속 뭘 먹던 아 근데 세빈이 형한테 좀 그 일본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진짜 네. 진짜 진짜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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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발음 한 번만 알려줘 이러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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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멤버 녹음하고 있을 때 세빈이 형한테 좀 도움 많이 받고 맞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일본어 선생님이었죠. 이번에 티처였죠 완전 티처 맞아. 완전 티처 센세.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약간 약간 세빈이 형은 녹음실 그 대기실의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었나? 맞아요.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맞아요. 웃음을 주고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세빈이 형 보고 싶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네. 열심히 준비한 네. 풀마인드를 또 보시고. Q&A에 또 참여해주신 우리 많은 포획이 분들 감사합니다. 네. 또 끝났으니까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또 너무 고생했고 한 우리 멤버들 고생했다. 고생했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제 곧 시작인데요. 네 발매는 이제 2주 남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도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좋은 네. 모습으로 네. 무대 우리 포획이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Yeah. 언제 나온다고요? 11월 13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네. 어, 일단 뭐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거지만 저희 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2 앨범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포획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뭔가 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앨범이 정말 다 제 취향이라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풀마인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멋진 또 안무와 또 노래들로 굉장히 멋있는 구성이 돼 있으니까 기대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일본 컴백인 만큼 네. 말했다시피 정말 좋은 곡들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나온다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메가X의 무대는 언제나 그렇듯 이제 무대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했을 때 더 즐겁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맞아. 저는 정말 그 17일에 할 도쿄 공연과 24일에 할 오사카 공연이 정말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우리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공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드릴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 이거 한 마디는 포획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어, 좋아요. 근데 기다려줘서 고맙다. 아, 이 말은 꼭 포획이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의 음악과 무대를 너무나도 기다려주신 거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꼭 재밌는 시간, 행복한 기억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선발매 먼저 한 풀마인드 이제 앨범 2 앨범이 나올 때까지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이제 2 앨범 나중에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예. Yep.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O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보자. 고맙다네.